와, 이거 진짜 작네. 와루에서 이번에 출시한 컴팩트 캐리 가스건 1탄인 LCP야. 실총은 루고에서 제작한 LCP 모델인데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백업용이나 개인 디펜스용을 타겟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걸 마루이에서 픽스드 슬라이드 제품으로 출시했어. 마루이에서 소콘 마크 23 모델을 출시하고 정말 오랜만에 나온 픽스드 모델이지. 논블백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데 제대로 발사가 돼요? 이렇게 블로백이 되지 않는 제품이 생각보다 조용하고 집탄이 좋아서 게임에서 백업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지. 그래서인지 마루이에서도 LCP 전용 홀스터를 출시를 했던데. 게임에서 쓸수 있으려나? 이 제품은 컴팩트 캐리 가스건이라는 부제로 마루이에서 출시한 첫 번째 제품인데 본격적인 서브함은 아니지만 저렴한 금액에 정확하게 비비탄이 발사하는데 집중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도 있어요? 스미스에 쓴 MMP 보디가드 380이라는 모델이지. 곧 출시할 듯해. 또 MMP? 근데 실총은 앞서 말한 대로 루그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라이선스가 없어서인지 박스를 보면 LCP만 대문짝만하게 적어놨네. 실총의 LCP는 Lightweight, Compact and Powerful의 약자인데 마루이는 Lightweight, Compact Pistol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모델이 글록 42가 있을 건데요. 두 제품 크기를 비교해보면 LCP가 확실히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동 구조는 픽스드 슬라이드로 블로백이 되지 않으며 비비탄만 발사되는 방식입니다. 반동은 하나도 없겠네. 그래서 GBB가 아니라 GAG? GAG? 가스에어 소프트건? 지금 형이 맞는 거죠. 이 제품의 무게는 260g 정도입니다만 크기가 작아서인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슬라이드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가 않고 방아쇠만 당겨집니다. 방아쇠 압력은 논블로백 방식 치고는 많이 무겁지가 않고 속사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외부에 있는 각인은 그립부에 있는 루거 마크가 생략되어 있고 좌측에 LCP와 시리얼 번호가 있으며 우측에는 사용탄과 ASGK 제작사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립의 루거 마크도 TM으로 변경해뒀습니다. 확실히 비라이선스 제품이라서 가기는 좀 아쉽네요. 근데 얘 매거진에 비비립이 없네요. 탄창에 있는 이 부품이 비비탄 장전과 노즐 역할을 같이 하는데 자세한 구조는 분해 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가 고정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슬라이드의 고정은 스프링 가이드가 있을 법한 곳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분해된 모습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 제품은 인너 바렐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너 바렐이 고정되어 있어 집탄이 좋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항상 뒤통수... 제품 출시 전에 공개된 사진으로는 가변 호흡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상단에 있는 프레스 부품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호흡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단순한 프레스 부품 하나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심플하고 편리한 구조이지만 미세 조정이 어렵고 슬라이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 조절을 위해서는 슬라이드를 풀어서 조절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변 호흡이지만 사실 이런 고정 방식은 고정 호흡이 집탄에 좀 더 유리할 거라 판단됩니다. 작동 방식은 방아쇠 를 당기면 트리거 바에 의해 밸브 노커가 후퇴했다가 해제되며 밸브를 때리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밸브 노커의 리셋은 탄창의 밸브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리셋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탄창을 제거를 하면 밸브 노커가 리셋되지 않아서 격발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탄창을 안 꼽으면 애당초 공총 발사도 안 되게 돼 있는 구조네요. 밸브 노커의 작동 거리가 짧은 만큼 스프링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구성을 조금 고려한 듯하지. 그리고 좌측편을 보면 방아쇠에 연동되어 있는 개별 부품이 방아쇠와 반대편으로 움직이면서 탄창의 노즐을 전진시키고 비비탄을 장전하고 챔버 고무의 밀폐가 되어 비비탄이 발사가 되는 작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아쇠로 모든 걸 다 작동해서 방아쇠가 좀 무거운 거구나. 일단 탄창의 밸브를 때리려면 밸브 놓고 스프링 압력이 꽤 높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방아쇠 압력이 무거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아쇠가 리턴될 때 탄창의 노즐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구조 때문에 방아쇠 자체의 스프링도 압력이 꽤 높아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것 같네요. 그러면 성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논블로백이라 설명할 게 많이 없어. 0점 체크를 해볼 텐데요. 거리는 10m, 10발 발사를 하고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 탄, 실내 온도 24.2도, 매거진의 온도는 28.2도입니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할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125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127g입니다. 2g 들어갔네요. 현재 실내 온도는 24.5도, 매거진의 온도는 24.3도입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비비탄은 총 28발이 발사가 됐는데요. 2g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치고는 논불백이라서 그런지 꽤 세탄창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은 논블로백 방식이라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인해 파손이나 마모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밸브의 재질이 아연 합금이기 때문에 오랜 사용 이후에는 마모가 진행될 수도 있는 점은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밸브 노커의 스프링 탄성이 높아서 압력이 강한 가스도 격발이 잘 되네요. 그리고 논블로백과 고정식 바렐로 인해서 지탄은 준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약간 좌탄 경향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건 아무래도 가벼운 호법 방식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방아쇠를 끝까지 당겼을 때 노즐의 전진 위치가 챔버 고무가 변형될 정도로 앞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이건 노즐의 밀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치수 설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 챔버가 변형되지 않는 위치까지 노즐을 전진했을 때도 밀폐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마루에서 개선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작은 나사로 부품들을 고정해 두었는데 이런 나사들은 잘 풀리기 때문에 록타이트를 도포 후에 다시 한번 재조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렐은 챔버 옆쪽에 무드 나사를 풀어내면 분리가 됩니다. 하부 프레임을 보면 바렐 앞쪽을 고정하는 부품과 샤시를 고정하는 볼트를 풀어서 녹타이트를 도포를 하고 재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렐은 고정식이지만 이 바렐 앞쪽을 잡아주는 부품과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얇은 스카치 테이프로 유격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작업만 해두면 오래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쏴보니까 슈팅매치나 게임에서 사용은 못할 것 같습니다. 끝이야? 끝인데. 네, 오늘은 마루이 LCP 픽스드 슬라이드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구조에 확실히 비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서브암으로 사용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델 자체가 저한테는 매력적인 모델이 아니라서 저는 안 살 것 같네요. 저도 슈팅매치나 게임에서 상당히 애매한 물건인 건 맞지만 만져보니까 그냥 막굴리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총의 해외가는 70불에서 80불 정도고 국내가는 13만원에서 14만원 선입니다. 가스건치 총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긴 하지만 논불백 방식과 특별히 작은 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할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형, 만약 얘가 10만원이야 안 살 거야? 아니 9만원 NO 5만원